이효리가 동갑내기 김종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MBC 떡볶이집 그 오빠에 출연한다. 24일 MBC 에브리원 떡볶이집 그 오빠 맘이 예고편에서는 이효리 1출연이 성공기됐다. 오늘 드디어 그분이 오신다라는 멘트에 이어 이효리가 나타났고, 이는 이효리가 티빙 서울 체크인에서 불편해하지 말고 언제든지 부르라고 김종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성공개 영상에 따르면 이효리는 나 한번 남편 이상순과 싸워서 집을 나간 적이 있다고 털어놨고, 이에 김종민을 갈 데 없다며 라고 묻자 갈 데가 왜 없어? 돈도 많은데 라고 시원하게 답변해 웃음을 자아냈다. 2020년부터 임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던 이효리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시험관 시술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며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곽상아 콜론 싼거 콕의 터프 포스트 케이아.